넘치는 음사를 좀 덜어 중용하면 나쁘진 않겠다. 하, 다행히도 그리 보시는군요. 내 더 이상 임시 부자놈이 활개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 이번에야말로 주권을 되찾도록 판무사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오. 홍이다! 그래! 홍이로다! 우리 임금 한마디에 물든 깃발 솟아나니 안색을 보이라 내게 먼저 내보이라 평원으로 맞이할 자 온 편이요 빨금으로 씻어낼 자 흥청이니라 북정이라 하기엔 소사요 기생이라고 하기엔 귀한 것이 또 그렇다고 간택이라고 하기엔 천하면서 권세도 아닌 것이 위세가 등하니 이거 참 어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아버지! 아버지! 도성신료들은 여식의 부인의 쟁여놓은 첩실까지 죄다 털리고 붉은 자락 휘날리며 홍패 뿌려대는 꼴이 역병 귀신 모양인지 저작거리 여인네들 죄다 숨어 씨가 말랐는데 열매를 베는 것만이 능사인가? 흔들어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거늘 주전마마 이 처자 국모의 상을 갖고 계십니다 주전마마 주전마마 가자 바로 갑시다 국모로다 재물이로다 충신 바쳐 자원하니 눈물 없이 못 볼 풍경인데 정이요 앵무새 피 한 방울로 처녀는 정이요 아닌 자 뭐요 화공손이 불철주야 축지법을 놀려대니 울먹이던 여인들마저 죄다 홍조로 변하더이다 이만하면 얼추 구색은 갖춘 것 같구나 넘치는 꽃향기에 코가 마비된 융에겐 진정 색다른 맛이 필요하였다. 이 정도로 녹수를 꺾기에는 한참 모자랍니다.